안녕하세요. 스탠리 블랙앤데커 박성진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월트 충전 밴드소 DCS 374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0V 맥스 브러쉬리스 타입의 제품이며 밴드 형태의 톱날이 회전하면서 금속 재질을 잘라내는 제품입니다. 밴드소는 금속 절단 시 발생하는 소음이 적으며 불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 절단면을 매끄럽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DCS 374 제품의 최대 출력은 620W이며 속도는 분당 150m입니다. 이 부분은 트리거 스위치입니다. 이 부분은 락 오프 버튼, 이 부분은 속도 조절 휠입니다. 이 부분은 멀티 포지션 보조 핸들, 그리고 이 부분은 날 장력 레버입니다. 이 부분은 톱날 회전판이고, 이 부분은 작업물 고정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브레이드 조정 장치, 이 부분은 워크라이트입니다. DCS 374 제품은 총 5단계의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속도 조절 휠을 사용하여 알맞은 속도를 세팅하여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 포지션 핸들은 원하는 위치로 핸들 조절이 가능합니다. 핸들 노브를 푼 뒤에 필요하신 위치로 핸들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브레이드 조정 장치는 날 회전판의 기울기를 조절해 줄수 있는 장치인데요. 밴드소 사용 시에는 날 회전판을 평행한 상태로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회전판의 기울기를 조절하려면 브레이드 조정 장치의 너트를 풀어준 뒤 조정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회전판이 본체 바깥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본체의 안쪽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밴드소를 사용하실 때에는 절단하고자 하는 모재를 고정대에 밀착시키고 작업을 해야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밴드소의 날을 교체하실 때에는 먼저 날 장력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날의 장력을 풀어줍니다. 톱날 회전판에 둘러있는 밴드소 날을 위쪽에서부터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가이드 롤러 부분에 끼어져 있는 날을 빼내어 줍니다. 새로운 날을 장착하실 때에는 위쪽을 둘러서 날을 걸어 주시고 마지막에 가이드 롤러 부분에 체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디월트 충전 밴드소 DCS 374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디월트와 함께 안전하게 작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